네, 맞죠? 여기 앉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너무 가까이 가고, 거기 앉아요. 네. 그때 거기 앉으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참 힘들다, 본인은. 어? 네. 살아온 것도 힘들고, 살아야 될 것도 힘들고, 그러네. 네, 맞아요. 어. 할머니가 올해 고비예요. 아, 네. 네, 할머니가 2019년 생존 확률이 크지 못하세요. 아, 네.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네, 사자가 내려앉았는데 문제가. 네, 네.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네. 같이 치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요? 두 분 다. 아, 두 분 다. 이게 잘못하면 집안의 줄초상이 될 수도 있어. 네. 어떻게.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사는 것도 힘들고 살아야 될 것도 힘들고 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집안의 지금 줄초상이 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올해 계획한 움직임이 있다 해도 이게 깨지는 수야. 어? 아, 네. 뭐 내가 자영업을 해봐야겠다, 뭐 학원을 다녀서 내가 뭘 배워야겠다 이랬던 이런 계획들이 네. 본인들이 깨지는 수예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자줄이 줄초상으로 비춰지거든요. 줄초상 알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본인이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제 건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건강자에서도 좋지를 못해요. 네. 저도 나빠요? 네, 나쁜데 네. 본인은 그래도 뭐 부모님처럼 뭐 네. 짧은 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짧은 명은 아닌데 네. 어쨌든 본인이 일어서야 되는 기운이 커요. 네. 지금 본인 하나로만 이 집안을 다 꾸려가야 되는 신전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많이 지쳐요. 몸도 많이 고장이 나 있어. 네, 네. 몸도 많이 고장이 나 있다 보니 표시가 자꾸 나겠죠. 네. 그러니 안 나도 되는 게 피부 질환이라든가. 아, 네, 뭐 맞아요. 허리 뭐 이런 쪽, 네, 다리 네. 이쪽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도 많이 좋지 않아야 되는 신전이고 네. 어깨도 그렇고 자꾸 잔병치레 아닌 잔병치레가 자꾸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안에 우리가 보면 우환이 낀 거야. 사자가 내려앉았다는 건 우환이 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환살이 먼저 크게 치고 들어왔어 본인이. 저 때문인가요? 아니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할머니는 호상으로 비춰지잖아요. 네, 할머니는 맞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호상으로 들어오셨는 건데 네. 이 사자가 할머니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부모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근데 집안 자체가 사자줄이라서 그렇게 좋은 기운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 본인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네, 맞아요.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네. 해도 제자리고 해도 내가 본인 몸이 열 갈래 백 갈래 찢어서 움직여도 그 자리야. 지금 저희 엄마가 그 두드러기 나면서 그거 뭐죠? 그 알레르기? 아, 그 알레르기 말고 그 신경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저희 엄마를 지금 엄마 뭐 그런 일 그거를 다 쉬게 해서 차라리 집에다 놓고 제가 혼자 가게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 그게 더 나을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뭐 쉬시는 게 맞죠. 부모님이. 쉬시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딸 혼자 막 애쓰는 게 안쓰러우니까 네, 보탬이 되려고 네, 네, 가게를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가게도 도움이 안 돼요. 네. 오히려 본인이 더 쏟아부어야 되는 신전인 거야. 근데 엄마가 고집이 너무 센데요. 그걸 이미 20대 때부터 알고 있어요. 왜냐면
딸한테는 뭐 이런 남들한테 체면도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저희 엄마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희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런 고집을 또 물장사 술장사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꺾고 제가 이렇게 엎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끝까지 엄마 아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여기 엄마 가게가 사거리인가요? 사거리 근처가 네. 있나요? 사거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20년 됐으니까 사람 그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많이들 알아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항상 다섯 명, 열 명씩은 이렇게 늘 이렇게 옷을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그런 업종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잔이라도 사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고, 이제 엄마도 원래 영양관리사 음식 먹고 이런 그 가게를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접을까요? 완전히 접는 게 좋고 본인이 네.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보고 싶으면 네네. 사거리가 낀 자리면 더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이동구가 예, 코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동구가 그렇게 막 많은 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내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 많이 다녀요 거기? 네. 많이 다녀? 네,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근처에 이제 호프집이랑 먹자골목 라인도 이렇게 있고 본인이 커피숍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맞은편에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또 그 회사가 뭐 김밥집은 김밥집 이렇게 매겨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근데 그 코너가 커피숍이 몇 개나 지금 없어요. 그게 없어?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거기가 사거리가 껴 있고 네. 이동구가 좀 있다고 하면 운영을 네. 해도 돼요. 근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사거리는 나오는데 네. 그 이동구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사거리가 껴있고 네. 이동구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 네네. 엄마 가게의 업종을 변경해서 해도 네. 상관은 없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업종을 변경해서 한다 한들 사람들이 네. 뭐 얼마나 찾아 드시겠어요. 네네. 이 자리는 어쨌든 엄마가 거기서 20년을 하셨다며 네네. 그럼 20년을 하셨으면 엄마랑 같이 온 분들 뭐 친목계라든가 뭐 네, 뭐 동네 분들하고 그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겠죠. 네네. 옷을 사든 안 사든 네.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네. 지금 업종을 변경하면 그분들은 다 이제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한방차나 웰빙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나도 이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 도전한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 그리고 이제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저희 엄마 눈에는 저는 10대 같은 철부지고 그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배제가 된다고 해도 솔직히 본인이 바꿀 수 있는 자리라면 네네. 바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 맞고요. 뭐 커피를 하시던 뭐 한방차를 하시던 물을 겸비하는 게 본인한테 더 좋아요. 엄마의 마음을 제가 돌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신중하게 엄마랑 얘기를 하셔야죠. 네네. 이제는 뭐 그냥 어영부영 얘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 나 연세도 있으시고 작은 연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전처럼 네네. 이렇게 생활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다 끝내야 될 것 같아.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내도 괜찮은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자손이 네네. 본인이 너무 기가 많이 죽었어요.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도 너무 기가 많이 죽었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너무 착한 딸. 너무 착한 손녀딸이에요. 본인은. 네. 아빠가 너무 가부장적이셔서 너무 착한 딸이야.
근데 기가 너무 죽었어.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본인한테. 일단 20대면 성년인데 20대에서 30살까지를 제가 원하는 일이라던가 제 주관만을 가지고는 솔직히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40대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생각을 하고 싶고 좀 이제 마음이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제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지금은 지금 본인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 해도 네네.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해요. 본인이 그렇겠죠. 2019년은 사실은 네. 본인 한 해의 운세로 본다면 네. 딱히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네. 편결도 아니고 네. 하락하는 쪽이거든요. 아, 하락이에요. 어떡하나. 그러니까는 아, 이런 네. 이런 걸 보면 네, 네. 오히려 공부를 하고 네. 오히려 어떤 학원을 다녀서 본인이 뭐 취득을 한다든가 네. 뭐 이쪽이면 더 좋겠죠. 아, 네. 그냥 이렇게 하락일 때에는 네. 움직이는 것보단 네. 오히려 자숙하면서 본인이 공부도 하고 뭐 네. 어떤 뭐 저기 뭐야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이렇게 네. 배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가을 겨울 선에서 본다면 네네. 찻집을 운영을 하던 커피숍을 운영을 할 때 본다 그러면 겨울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가을보다는. 네. 그러니까 계절로 본다 그러면 겨울 신전이 어떤 변화적인 게 좋거든요. 네네. 변화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네. 직장을 다녀서 본인이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월급을 타서 내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결코 좋은 건 아닌 게 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계속 이건 반복 순환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는 이 독을 아예 깨버리든가 네, 네. 깨진 독에 물을 자꾸 붓는 게 아니고 아예 깨버리든가 네, 네. 아니면 이 깨진 독을 내가 땜빵을 해서 살든가는 결정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럼 저는 거의 결정권이 없어요. 네네. 결정은 본인의 몫이고 네. 저는 그냥 도움자로 얘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참고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현재나 미래는 미래는 네. 재물은 있어요. 본인한테. 아 그런가요? 재물은 있는데 조금 늦게 들어올 뿐이에요. 아, 40대가 넘어서 네 41나 돼야 재물이 그때나 이제 좀 들어오는 네.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도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때나 돼야 재물이 차고 들어오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남성을 만나고 싶다 하면 본인 네.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태도요? 아니면 외모? 외모요. 외모도 아, 외모요?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예쁘시거든요. 아, 근데 그런가요? 너무 네, 예쁘신데 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요. 네. 당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보면 네. 기죽어 있는 여자보다는 네. 당당함이 있는 여자가 더 호감이 가고 더 끌리는 것가 맞거든요. 네. 남성들이 볼 때.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성격이나 외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가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좀 더 발랄하고 예. 긍정적으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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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성을 만나는 시기는 2020년 네. 나오네요. 2020년이요? 2020년 내년이에요. 아 내년. 예, 예. 2020년 되면 네. 본인한테 좋은 남성이 나타나는데 네. 조금 변화를 가지세요. 외모를 굳이 바꾸세요는 안 하지만 네. 성격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당당하면 네. 내 남자친구도 당당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내가 기가 죽으면 내 남자친구도 기가 죽게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올해나 현재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썸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리는 카드일까요? 네, 그게 좋겠죠. 아, 그래요? 네. 아, 다 버릴 놈들이었네요. 이런.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이나 돼야 네네. 좋은 대인 관계가 되고요. 네. 이사운은 들어오네요. 본인한테. 이사 이게 가족 대인 관계가 다 이사를 가는 운은 들어오는데 네. 저는 그래요. 집안 자체 내에 어찌됐든 사자가 내려앉았잖아요. 네. 이 사자가 걷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해도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이 사자를 걷어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가셔야 밝은 네. 곳에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두운 거를 가지고 이사를 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자를 얼른 걷어내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우리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점만 잘 버티세요. 좀 버티시면 네. 제가 볼 땐 면허증이 아니라 그거 뭐죠? 시험 뭐 관련 자격증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네. 자격증 취득 이런 게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네. 공부를 좀 해보세요. 아, 뭐 커피 네. 바리스타라든가 네. 뭐 이쪽으로 네. 물 쪽이 본인이 잘 맞아요. 아, 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물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은 뭐 바리스타나 뭐 또 뭐 내지는 호프집이나 이것도 네네. 주류도 물이니까 그쪽인데 제가 볼 때는 주류보다는 커피숍이 더 낫겠죠. 본인한테 한방차는 조금 본인한테 버겁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런 미각이나 또 먹자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네. 엄마 나이 또래에 조금 네, 되는 근데 거지. 굳이 제가 물려받을 노하우라던가 또 저희 엄마는 한때는 이제 방송 이런 쪽 그리고 취미지만 또 이렇게 사주도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긴 보세요.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시긴 하는데요. 근데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으면 병이 난다 또 이러시기도 해요. 근데 은퇴를 건강에 뭔가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곁에서 보기에는 더 이상 무리가 왔고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부모님하고 좀 말씀을 좀 네네. 많이 진지하게 나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진 독에 물 계속 붓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 네. 어? 재정 상태가 본인이 그렇다고 막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 혼자 벌어서 부모님 다 공양하고 할머니 뒷수발하고 이러고 지금 산 세월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건 그만하고 깨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는 독이 깨졌으면 아예 이 독을 깨버리든가 네. 아니면 이 독을 고쳐서 쓰든가 네. 결단은 본인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터에서 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차라리 네. 조금 더 번화가나 이쪽으로 네. 나가시는 게 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네. 본인한테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 사람이랑 시작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올해 안에 남자들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몇 살인데요? 81년생이요. 81년생? 네. 생일 드릴까요? 네. 있으면 주세요. 네, 이게 양력이에요. 네. 집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성격이 밀당을 너무 하는 것 같네요. 자아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굳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남자들 그러니까 카톡을 탈퇴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아니요, 제가요. 이 사람을? 아니요, 제가 남자들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제가 뭐 적극적이면 연락을 하면서 그냥 저냥 친구로 아니면 뭐 그냥 썸을 타든지 그렇게 할지 뭐 전혀 생각이 안 드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하고 인연이 없어요. 아, 인연이 없어요. 네. 네. 뭐 썸이라고 하는데 썸도 네. 아니고요. 친구도 아닌가요, 혹시? 예. 네. 그냥 아는 사람 정도? 친구는 네네. 관계는 될 수 있겠죠? 네. 뭐 어떤 뭐 깊은 우정을 나눈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 네네. 그냥 이렇게 뭐 아는 정도의 그런 친구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썸 관계도 아니고 네네. 이 사람은 전혀 뭐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한테 그렇게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본인한테 본인은 썸이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제가 이분의 감정을 읽었을 때 이분은 썸도 아니고 그냥 네 아니요 맞으세요. 그리고 가령 이런 이성을 만나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모순되거나 거짓말이 있다 내지는 내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제 초기 믿어도 될까요? 어차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냥 그러면 네. 아니, 여자친구들이 너가 너무 남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차단하고 다 이렇게 걸러내고 눈이 너무 뭐 근데 제가 눈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성실한 거 많이 보고 외모보다는요. 근데 이게 옳게 사는 건지 옳게 살지 못한 건지 바르게 산 건 맞아요. 바르게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네. 뭐 남자들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막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르게 사신 건 맞지만 네. 아예 말도 안 섞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연말연시에 막 이렇게 오니까 아예 카톡이랑 카카오 계정을 탈퇴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제 라인도 다 탈퇴하고 이랬는데요. SNS도 안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본인 짝꿍이 나타나니까. 아, 네. 다행이네요. 지금 만나는 분들은 있으시다면 그냥 네네. 흘러가는 남자들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굳이 내가 볼 때는 뭐 카톡을 뭐 차단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네. 문제는 본인이 이성으로 끌리는 사람들은 네네. 본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외면하는 분들은 네네. 다른 남성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남자보다는 네. 일에 주목하시는 게 맞고 네. 자격증 취득에 주목하는 게 맞고요. 네, 준비하는 시간. 네, 네. 집안에 어찌됐든 우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게 맞고 네. 현실적인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짝꿍이 나타났을 때 그때 예쁜 관계로 갈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올해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직장도 돼야 되고 뭐 가게도 안 돼요. 제 엄마 아빠가 시집이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일촌이잖아요. 제 유일한 혈육이거든요. 네. 근데 네. 집안 사정을 보면 이거는 제가 중년이 돼서도 커리어가 있어야지 복양을 하겠고 이래서 이게 연애질 마음 편하게 21년이나 돼야지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겠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언젠가는 시집을 가고 제 인생을 살겠네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네네. 그 대신에 본인이 올해는 무조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신전입니다. 결단은 어떤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닐 건지 네네. 아니면은 내가 저기 뭐야 엄마 가게를 다시 네.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실 건지 네네. 이쪽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을 깰 건지 네. 아니면 독을 고쳐서 살 건지 네. 그 선택을 해야지 나머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던 내가 부모님을 공양을 하던 답이 나오죠. 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가게를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어머님은 욕심은 많으세요. 네, 엄마가. 네.
왜, 물론 뭐 딸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움직여야 네. 너 시집 갈 때 뭐라도 해줄 거 아니냐라는 네. 소리도 하실 거고 내가 움직여야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집에 뭐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들어가지 않겠냐 네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엄마가 네 맞아요 그런 마인드를 본인이 대적을 하려면 네. 본인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엄마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무조건 엄마 이 가게를 나한테 넘겨 이게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 계획성을 있게 얘기를 해서 엄마 내가 커피숍을 해볼 건데 네. 이 가게가 더 좋을 것 같지 않냐 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딸 테니 엄마가 네. 그때까지만 운영을 네.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말을 끝내야 네. 본인도 자격증을 따는 시기 동안 엄마가 어떻게든 가게를 운영을 해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전에서는 본인 네. 보고 어떤 결단을 딱 내려서 움직여라 그러셔요 그게 뭐냐 네. 자격증을 무조건 따는 게 아니라 엄마랑 먼저 얘기를 끝내야 본인이 자격증 따는 부분도 편히 딸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막무가내 그냥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자격증이야 뭐 내가 노력만 하면 따는 거지만 네. 물론 그것도 기운이 있어야 되지만 네네. 본인 같은 경우 올해는 문서 취득이 돼요 그러니까 네. 따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랑 얘기를 끝내야지 네.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쉬시던 네. 뭐 엄마가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동네 분들하고 마실을 다니시던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맞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본인이 엄마랑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 되지 내가 이걸 해서 뭐 3년 안에 돈 좀 벌어서 엄마 뭐 식당을 하시던 뭐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약속을 좀 하셔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네. 집안 자체가 어쨌든 올해는 좀 우환이 많이 껴있어요 돈이 네. 계속 새어나가는 신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 부분도 그래요 이 집안에 우환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다른 집을 새 집으로 이사하러 갔다고 해서 변함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될 부분은 여기서 딱 끝내놓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새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거기까지고요. 2020년에 좋은 남성 나타나니까 그때까지 조금 외로워도 참아야 될 것 같다.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아니요. 다 풀렸고요. 네. 아, 정말 네. 시원시원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구나! 네, 아, 감사합니다. 네.